우와! 허팝 지금 원피스 해적단 해적선 탔어요. 우!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원피스 해적단, 그것도 정식으로 된 원피스 해적단 카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이게 열린다고 하는데 오늘 허팝이 먼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고씨. 네,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런 것도 줘요, 이런 것도. 네. 오, 자, 여기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카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보면은 전부 다 원피스 관련된 메뉴예요. 밀짚모자 유자티, 밀짚모자 레몬티, 밀짚모자 아쌈, 전부 다 밀짚모자 땡땡땡, 밀짚모자 땡땡땡 이런 식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 악마 열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악마 열매 관련된 쿠키도 있고 이렇게 케이크들도 이렇게 있어요. 전부 다 원피스와 관련된 이런 네 것들이에요. 공짜예요. 네. 드셔도 된대. 아, 먹어도 된대요. 아, 맛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초팥빵, 초팥빵. 이렇게 초팥빵이 있습니다. 초팥빵. 오. 오. 우와. 원피스 접시도 있어. 오, 자. 출동. 자. 오. 이거 원피스 돛 아니야, 이거? 자. 우와. 자, 여러분들. 지금 허팝이 원피스 해적단 해적선 앞에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우와 보여 오 이야.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 남이 상디 높이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오늘 전야제라고 네, 먹을 게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킨도 있고 감자튀김도 있고 피자도 있고 볶음밥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초파 파인가?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와. 오, 여기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을 내려가면 네, 저쪽은 이렇게 원피스 관련된 상품들을 팔고 있어요. 자, 허팝이 한번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봐볼게요. 오. 여기 보니까 원피스 핸드폰 뒤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오, 원피스 네, 전보벌레인가? 네, 이거 전화기 역할을 하는 달팽이 캐릭터도 있고 여기 마우스패드도 있고 여기 배지도 있어요. 이쪽에는 엄청 큰 초파 인형이 있는데 이거 가격이 무려 13만원입니다 그 밑으로 해서 점점점 다양한 크기의 초파 인형이 있고 여기 보면 오, 이거 처음 본다. 원피스에 나오는 고래예요. 고래 인형은 처음 봐요. 이거 아마 나중에 사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오면 원피스 퍼즐이 있고요. 이건 뭐지? 이것도 퍼즐이네. 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다 퍼즐이에요. 이쪽에는 전부 다 퍼즐이네요. 네, 퍼즐이 이렇게 엄청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엄청 이쁜 티셔츠가 있어요. 여팝이 좋아하는 초파. 초파가 현상금이 100원인가? 설마. 그리고 루피. 오, 티셔츠 이쁘다. 오, 이쁘다. 이건 하나 사고 싶은데. 오. 자, 그리고 여기 핸드폰 케이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와. 근데 노란색이 없네. 예. 그리고 이쪽에는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원피스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이거예요. 네, 이게 다 파는 거구나. 자, 그리고 여기 아주 귀엽게 인형들이 있는데요. 우와, 이게 조로야, 조로. 조로인데 약간 강아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루피라고 합니다. 루피. 자, 그리고 이 위에 오, 노란색 모자 쓴 초판 처음 보는데 다음에 와서 사야겠어요. 머그컵도 파네. 우와, 다 팔아. 자, 그리고 템플러도 있고 그리고 여기 미니 블록도 팔아요. 오, 우와, 이쁘다. 이거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큰 크기에 네,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여기 종이로도 만들 수 있네, 해적선을. 오. 그리고 여기 피규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피규어 가격은 다 10만원대입니다, 여러분들. 오, 20만원짜리도 있어. 근데 피규어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자, 그리고 오, 허팝이 집에 있는
초파예요. 호파비 이거 옛날에 네, 친구한테 선물 받았었는데. 자, 그리고 이게 악마의 열매도 조립할 수 있고요. 대박. 멸진 모자가 있어. 멸진 모자. 이거 완전 탐나는데 이거 만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호파비 다음에 와서 멸진 모자랑 루피 신발, 루피 신발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월도 팔고, 타월은 이쁜 것 같다. 8,000원밖에 안 해. 자, 그리고 초파 타월. 이거는 비치 타월이라서 좀 더 큰 사이즈예요. 가격은 18,000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해적기 타월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더 큰 사이즈 같아요. 이거는 25,000원. 오, 32,000원짜리도 있는데 이 타월이 가격에 따라서 크기가 훨씬 점점 커지는 거네요. 원피스 우산이 있는데 노란색이야. 근데 루피, 초파 네, 주요 인물들이 없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원피스 캐릭터 공책이 있고요. 팔찌도 팔아요. 오. 그리고 막 노트도 여기 또 있고 이렇게 종류가 엄청 많네. 이것도 노트인데 네. 오, 여기 보면 반지도 팔아. 대박. 이거 예쁘다. 근데 반지는 가격이 25,000원씩 합니다.